저랑 대화하듯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렌즈들이 많아서 안 돼. 197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34년 동안. 안녕하세요. 저는 34년간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여성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9년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의 저희 일생을 이곳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조정문 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물론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1972년 12월 4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죠.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그때는 대한항공에 온다면 누구나 선망의 대상 직업이었고 중동 건설 특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갑자기 뽑았어요. 저희가 한 140명의 여승무원과 남승무원은 그때 한 50명 넘게 좀 많이 떨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졌죠. 명동 입구에가 대한항공 본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상당히 보릿고개 시절 비슷한데도 양식 먹는 법을 예절을 에티켓을 가르쳐줬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양식이라면 거의 극소수 인원 외에는 안 먹었는데 양식 먹는 법을 저도 처음 배웠고 김포공항의 서비스 빌딩이라는 곳에서 2개월간 전문 교육을 받고 기내 영어, 기내 일어 그렇게 배우고 비행을 하기 시작했죠. 첫 장거리는 하와이를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지급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방 뭐 이런 거 자기가 구입을 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런 가방을 가지고 어떻게 비행을 갔다 왔지? 얼굴이 진짜 붉어질 정도로 그 당시는 뭐 비행기 세대인데 그 비행기에서 기장하고 747-400으로 전환해서 퇴직할 때까지 747-400을 탔죠. 720이라고 지금 다 모르실 거예요. 그 비행기를 대한항공에서 두 대 들어왔을 때 신입사원들은 가서 보링 뜯고 조이고 닦고 하면서 다 끝나면은 비행기를 시험비행할 때 태워줄게 하니까 아주 정말 열심히들 닦고 비행기 타려고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 시험비행이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는 엄청 자부심이 있었죠. 전 국민이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저희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체류할 때 이제 같이 이렇게 투어도 다니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야, 정말 비행기 타기 너무 잘했다. 그때는 행각 조그만 거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맞으면서 그걸 다 하고 지나놓고 고생이지만 그래도 그거 내가 어떻게 했나 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 사고도 큰 게 있었고 또 1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등 회사가 무척 어려울 때라고요. 시차와 싸우는 거라든지 악기상하고 싸우는 거라든지 그게 생활이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은 땀은 흘렸지만 다 잊어버리죠. 1년, 3년, 5년 주기로 이 슬럼프가 와요. 1978년, 9년도인가 뉴욕 취향을 처음 했는데 그때 제가 뉴욕 노선에 9박 10일짜리 두 번을 가는데 정말 넘어가기가 싫어서 계단에서 굴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년, 3년, 5년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괜찮아요. 야, 그것만 넘기면 10년, 20년 괜찮아져. 버텨봐. 제가 탈 때만 있을 때만 해도 747-400이 최신형이었는데 380도 도입이 되고 그 후에 새로 들어온 비행기들을 이렇게 탔을 때 보면 항공 시트, 컨피그레이션, 피치 간격 등등 정말 와, 세상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본사 새로 지어서 이사 올 때 그러니까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인천공항으로 갔을 때 또 뉴욕에 저희 터미널 새로 만들었을 때 저희 70년대에 저희 그 대한민국의 위상과 2012년에 제가 퇴직할 때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너무 다르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뒤에 같이 서로가 좋아했던 사람도 많고 즐거운 추억이 있어야지 대한항공 회사 생활 자체가. 대한항공은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대한항공이 55주년이라잖아요. 근데 걔가 그 중에 34년을 대한항공에 몸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모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누가 저 친구 앞에선 대한항공 이야기하지 말아라. 입에 거품 물고 달라든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 대한항공을 비행기를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듯이 55주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대한항공은 발전할 것이고 톱 안으로 가는 날이 올 때까지 전 세계를 리딩,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모든 사람이 타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항공사가 되기를 밖에서 기도드리겠어요.